당신의 배대어라. 늦었어요? 장영실, 메디컬 스캐닝. 출혈이 심해서 배양 혈액을 1.6리터 수혈했고 관통상을 입은 여기, 총상은 아니지만 충격으로 금이간 여기, 그리고 부상이 발생한 팔 근육에 각각 배양근 섬유를 도포했어요. 과정 자체는 이식이랄 것도 없이 시술 정도지만 문제는 기존 세포와 결합하느냐 아니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느냐인데, 이렇게 온 걸 보면 완벽한 성공이에요. 맞아. 괜찮습니다. 정말 괜찮아 보이네. 좋은 징조야. 아, 추워 죽겠네 진짜. 씨. 했잖아. 보기보다 상처가 안 깊었을 수도 있잖아요. 총알이 피만 내고 스쳤다거나. 거야 해부해 보면 되지. 해부요? 살아있는 경호원을요? 그래야 뭘 갈아 끼웠는지 알 거 아니야. 우리 복제술하고 쟤네 배양술은 뭐가 달라서 쟤네만 성공했는지도 보고. 해부는 기다려 보시죠. 아, 이놈들 어떻게 잡아 족치지? 보스케 아르치오. 아니 일개 갱단이 말이야, 응? 어따 대고? 일개 갱단인진 몰라도 꽤 임팩트 있었어요. 방식이 과감하긴 했죠. 아니요, 타이밍이요. 마치 국내 정서를 꿰찬 듯이. 어떤 국내 정서요? 하필 독살설이 돌아서 마침 제가 딱 자작극으로 의심받기 좋은 때요. 뭐 독살 어쩌고야 다 개소린 거고. 이쪽에 스파이가 있다고 보는 거야?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다. 그 갱단에 알려주는 사람이? 가능하죠. 누구려나? 복지원에서 남긴 게 집 주소가 아니라 직장 주소라고 해도 그런 사람 없다잖아요. 왜요? 저 앞에 검은 차, 집 앞에서 본 적 있어요. 대표님 처음 오신 날.